자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좌파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3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힘이 흔들리고 있고 건국 이후에 줄곧 견지해온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찬양하던 번영의 한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많은 정책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애국심을 부르짖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파 정권의 폭주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뜻을 세웠습니다만은 작전과 같은 위중한 시점에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국가적 대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유우파의 분열과 대립은 국가의 미래는 물론이고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고 자유우파 대통합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한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통영 고성의 더 큰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자유파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결집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은 이전의 그 어떤 선거보다도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우파가 승리를 해야만 하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수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4.15 총선을 지지하고 격려하여 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저희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서 비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전과 전혀 변함없이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탈당을 한 것은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탈당을 했었던 것이고 경남 미래 2040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경남 미래 2040 포럼이 이제 경남 지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시나 도나 20년짜리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와 도가
지금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앞으로 2040년도까지 그 도의 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고, 제가 이것을 맡게 된 것은, 뭐 제가 무소속으로 있는 그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경남도로부터 이러한 경남 쪽에 2040, 20년짜리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좀 맡아서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앞으로 20년간 우리 경남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것이고, 아마 현재 도지사가, 김경수 지사라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은, 저는 우리 지역 경남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전문성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수락한 것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지금 조금 민주당으로 가는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오해가 조금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큰 그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뭐 보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보 쪽에 있는 분들 뭐 출판 기능이나 이런 쪽은 제게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와고 해서 뭐 그런 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갔었다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뭐 제가 보수인 사람이 제가 민주당 쪽에 같이 한 것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이 지역민들은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형식 요건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민들께서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일을 제대로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는 뭐 사전에 좀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저쪽 사무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합하셨는데 복당은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뭐 오래전에 통령으로 완전히 이주를 한 상태고 앞으로도 통령에서 생활을 할 겁니다. 뭐 통영 시장이니 그러한 문제들은 뭐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뭐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지금 현재는 목전에 다다른 4.15 총선에 대해서 제가 미랄이 되어서 노력을 하는데 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장관이 저에게는 뼈가 아픈 질문이신데 출마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출마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저는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당 내의 사정에 의해서 경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천을 받지 못해서 출마를 못한 것 뿐입니다. 출마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당연히 그런 경선 절차에서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갖춰졌으면 여태까지도 출마를 하지 않고 있었을 수는 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정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본선에는 뭐 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저에게도 굉장히 아픈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